안녕하십니까. 특반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러가네요. 자, 오늘 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감자를 덮고 있는 이 보온 덮개를 어떻게 그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앞으로 꽃샘 추위가 한 번도 없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제가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현재 그 제가 비가 많이 온다고 또 덮었다가 또 날씨가 좋다고 걷었다가 했던 이 덮개를 이제 그 이곳 경남 고성의 그 일기 예보를 보면 비는 조금 있지만 조금 오는 비는 괜찮습니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제처럼 200mm씩 이래 오는 비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것은 추위죠.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감자 이파리는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감자 농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일단은 4월 말까지는 대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경험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오늘 벗겨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은 곰당근을 파종해 놓은 곳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억수같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고래 물이 차면은 씨앗이 둥둥 떠서 실려 나가버리기 때문에 비를 피하려고 막아놨던, 덮어놨던 이 비닐 터널도 이제 오늘 한쪽 옆으로 걷어놨다가 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처럼 이제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이럴 때는 이제 벗겨서 햇빛을 또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양쪽 입구는 이렇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열어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농사용 집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입구가 막히지 않고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감자 속을 보면 감자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럼 이걸 한쪽만, 이쪽만 벗겨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작업하는데도 그 긁어치지 않고 또 유사시 바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다 벗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쪽으로 딱 몰아서 이렇게 부직포핀으로 두 군데 꽂고 그 다음에 맨 가에는 활대에다가 딱 말아놔죠. 그러면 여차하면 다시 풀어서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말아놨거든요. 그럼 요거 벗기고 핀 두 개 뽑아가지고 다시 뒤집어 씌우면 되죠. 그러면은 뭐 신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물통에 물이 받쳐 있는 걸 보면 비가 온 양을 알 수 있죠. 처국입니다. 처국이.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165mm네. 뭐 정확하죠. 세 군데 세 통 다 봐서는 그죠? 약 160mm가 이틀 만에 왔다.
그랬을 때그 많은 양의 비가 감자밭에 또는 당근밭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안 들어가 놓으니까 포송포송하죠. 예. 그러면서 요 습기는 딱 머금고 있으니까 아주 알맞은 상태의, 예, 그런 상태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감자는 서늘하고 약간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 말을 이제 바꿔 얘기하면 봄, 가을로 서늘할 때잘 자라고 날이 뜨거워지면 여름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 말라서 죽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우면 얼어 죽고요. 그만큼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한 작물이다.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게 비대기가 돼요. 비대기라는 게이 감자가 굵어지는 기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감자가 꽃이 필 때쯤 되면은 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수같이 많이 줄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평소에 비해서는 물을 좀더 주는 것이 좋다. 그 이외의 그 때는 땅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포슬포슬함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당근을 심어 놓은 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농사용 집게를 활용해서 이렇게 비닐을 딱 양쪽으로 고정시키고, 그리고 입구는 열어놨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흙으로 묻어 놓은 한쪽만 걷어내요. 왜냐하면 언제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봄에는 비가 잦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쪽으로 이렇게 걷어 놓았어요. 자, 이쪽도 걷어 가지고 이번엔 반대로 해서 이 가운데 쪽으로, 예, 이렇게 해 놓으면 가운데로만 밟고 안 들어가면 되겠죠. 예, 요런 데는 보면 발아가 돼서 올라옵니다. 이제 빠른 거는 요렇게 올라오죠. 예, 한두 개씩. 여기도 보이네. 여기도 요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발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좀 물이 적은 자리, 요쪽 끝에는 물이 좀 적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그래서 물을 좀더 주겠습니다. 아직은 그 씨앗들이 이렇게 붕뜰수 있기 때문에 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골이 파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비가 예를 들어서 엊그제 내렸던 165mm의 비가 여기 다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고랑에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가죠. 160mm면 16cm의 물을 여기 갖다 퍼붓는 건데, 다 씻겨가 버리든지, 안 그러면은 어느 한 곳이 터져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쭉 내려갔겠죠. 예. 그러면 뭐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활대 꽂아서 비닐을 씌워 놓은 겁니다. 대신 이제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양쪽 옆을 열어 놓고요. 자,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봄에 빨리 심는 이 감자, 빨리 심을 수밖에 없는 이 감자가 추위에, 그리고 많은 양의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대를 꽂고 안쪽에는 비닐을, 바깥쪽에는 흰색 부직포를 덮어서 필요시에 덮었다가, 또 날씨가 좋고 기온이 따뜻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벗겨주고, 지금 예보에 의하면 내일 모레서 수요일 날이 경남 고성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 예보를 보면 뭐5 내지 6mm이기 때문에 그런 비는 덮을 필요 없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촉촉하게. 예. 그래서 당분간 현재 예보로는 이제 4월 한 9일까지는 기온도 높고 큰 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또 빠르게 성장을 시킬 겁니다. 자, 이제까지 감자, 당근에 덮었던 이 덮개를 잠시 치우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